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MBC가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장악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송을 장악했다 그러면은 광우병 사태가 있었겠고 또 탄핵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겠으며 또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좀 보고 정상적인 행진 절차를 방해한 그런 어떤 형태를 방송 장악의 시도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정인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인께서는 2015년 언론노조 문화방송 위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020년 MBC 플러스 대표 이사 사장 역임하셨죠? 네. 네, 최승호 사장 체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 할 네, 때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방송 언론에서 정보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내부 간의 컨센서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내부의 간부직들의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유하고 그러죠. 인사를 공유한다는 건 무슨 내부의 말씀이시죠? 신분 변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교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 변동이라는 거는 좀 예를 들어서 뭐 국장이 어디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사전에 그 직책의 중요성 때문에 내가 답변을 사전에 어떤 조치가 이르기 전에 같이 공유하고 그러지 아이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각그 본부 체제로 국장 인사는 본부장 책임하에 하고요. 부장 인사는 국장 책임하에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만약에 필요한 경우 저와 상관된 제 부문과 상관된 부분이라면 알겠습니다. 네, PPT 하나 그거에 올려 들어가 주시죠. 예. 2012년 파악 과정에서 55명 재직 중이던 대상을 채용 비리 조사했고 명패 실시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게 뭔가요? 방송문화 PPT 다른 거 없습니까? 네. 자, 윤두한 국민소통수석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12월 31일에 명예퇴직 받으셨죠? 2018년도에? 예, 예, 저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했는데 명예퇴직금 주셨습니까? 네? 명예퇴직금 주셨냐고요? 명예퇴직했으면 명예퇴직금 받아갔겠죠. 예. 사전에 청와대 수석으로 가게 된 사실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그럼요, 전혀 몰랐습니다. 논설위원인데도요? 예? 논설위원이셨는데도? 무슨 위원이요? 윤두한 수석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논설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걸 저한테 보고하지 그걸 보고 안 합니다, 그런 건. 글쎄요, 청와대 수석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플로 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평도 봤고요. 그 해당 방송국에 아마 이 윤두한 수석에 대한 자격 유무라든가 세평이라든가 다 체크를 합니다. 그것이 MBC 자체 내에서 체크받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MBC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의원님께서 어디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청와대에서 방송이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뉴스를 취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니 공식 그 청원입니다. 내부에 윤두한 논술위원 같은 게 윤두 논술위원 몇 명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 수석으로 가는 그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일종의 그렇게 되면 명예퇴직을 하게 되고 1월 6일 날 정도에 여기에 대해서 윤두한 수석에 하마평이 나게 됩니다. 그거를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왜이 청문회에서 예. 그 당시에 기획편성본부장을 하셨고 명퇴를 주도하셨어요. 글쎄요, 주도라기보다는 저는 경영진이었으니까 아, 경영진이셨으니까 명퇴 주도하셨고 그 명퇴에 대한 명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경영본부에서 하고요. 예, 그 기본 기한은 경영본부에서 하고 저는 어쨌든 당시 명퇴에 대해서 기획편성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심사하는 과정에 계셨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심사하는 과정에 인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계셨으면 당연히 윤두한 수석이 거기로 간다는 사실 인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몰랐다는데, 인제, 아니, 몰랐습니다, 위원님. 예. 몰랐다라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고요. 알면서도 그걸 갔다 그러면은 윤두한 수석에 대한 배임적인
어떤 행위가 되는 겁니다. 명태금 주셨지 않습니까? 명태금 반환 소송 하셨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 명태하신 그분은 저희 선배고 기자고요. 또 저는 PD고 그분이 나가면서 명태를 받았는데 그리고 저는 잊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예. 질문의 요지는 혹시 그 체제에서 우리 정의인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명태를 주도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윤다수석이 노숙을 관광하면서 명태를 신청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태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물음을 묻는 거예요. 답 예. 저는 여기 증인으로서 거짓말 안 한다고 선서를 했고요. 의원님, 그리고 제가 그걸 주도했다고 그러면 뭐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거 주도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저는 몰랐고요. 뭐 배임 이런 얘기는 뭐 얼토당토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 조능희 증인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게 있는데 최승호 사장 아니면 사장이 누구였어요? 아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 할 때는 안광한 사장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